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스포츠 스태킹 협회 최석원 전무입니다. 12개 컵을 가지고 다양하게 컵을 쌓고 내리면서 뭐 스피드 기술 겨루는 경기 종목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컵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액티비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서 다양한 모양으로 쌓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 스태킹이라고 있는데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해서 내가 다양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제가 태권도를 운영하다가 스태킹으로 아예 전향했는데요. 2012년에 지인분을 통해서 제가 스태킹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영상을 보고 나서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면 어떨까 싶어서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3살 때 처음 배웠고요. 4살 때 처음 이제 대회 나가서 최연소로 대회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살 때부터 국가대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저와 저희 와이프, 저희 이제 딸 4명 다 국가대표고요. 더블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더블에서는 2014, 2018, 19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미국에서 대회를 했는데 저희 가족이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습니다. 2018년 12월에 스태킹 코리아배 전국 랭킹전이 있었는데 333 종목에서 2.1이 나왔고요. 363에서는 2.8로 해서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30대에서 스태킹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0.1초, 뭐 0.05초 이 정도 차이로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아직 깨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지금 스태킹을 하고 있는데 탑5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통합해서 뭐 신기록도 갖고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뭐 5위 안에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처음 우리나라 도입이 됐는데 침체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단조롭게 경기 종목 위주로만 저번 확대되다 보니까 승리를 많이 잃은 친구들 많이 있어요. 기록 경기다 보니까 손이 빨라야 되거든요. 나머지 이제 학생들이 손이 느리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정적인 액티비티, 동적인 액티비티, 브랜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점 많이 확산되고 있고 박세련 선수 통해서 마찬가지 방송이 나오면서 더 많이 인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먼저 333 스태킹인데요. 양손을 이용해서 컵을 쌓고 내리는 건데요. 먼저 오른손부터 내리고 왼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내리는 역할, 왼손을 올리는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쌓고요. 다시 돌아와서 허무입니다. 이때는 오른손부터 내리고 합치고 내리고 합치고 마지막 3번은 한 손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63 스태킹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컵을 쌓고요. 6은 3개, 2개를 잡아서 오른쪽부터 오른손, 왼손 한 개씩 내려놓습니다. 2층에도 한 개씩. 마지막 오른손 내려놓고요. 자, 3번 올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내리고 합치고 6은 자, 오른손 위에, 왼손 밑에 잡아서 동시에 양쪽으로 벌려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 왼손, 오른손 합치고요. 마지막 한 손으로 마무리하면 돼요. 자, 사이클은 먼저 363 상태에서 363을 업을 하고요. 잘 다운한 다음에 자, 마지막 3을 가지고 와서 66을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6을 데리고 자, 3개씩 들고 와서 양쪽으로 갈라서 자, 합판을 합쳐줍니다. 자, 컵 한 개씩 양쪽에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은 비틀어서 내려놓습니다. 자, 오른손 5개, 왼손 4개 잡고요.
오른쪽부터 오른손 한 개, 왼손 한 개, 오른손 놓고요. 그 다음 왼손을 가운데 놓습니다. 양쪽에 놓고 올리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오른손을 비틀어서 잡아서 들어 올려주시고요. 자, 오른손은 위에 왼손 밑으로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때 왼손은 중간에 멈춰주시고요. 오른손은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반대 틀어서 자, 왼손은 자, 위로 2층에 있는 컵을 잡고요. 오른손은 가운데로 와서 내리면은 3, 6, 3 돌아옵니다. 아, 사이클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8.0 좋대입니다. 네. 단체 경기에는 더블이 있는데 자, 오른쪽 사람은 오른손만, 왼쪽 사람은 왼손만 사용해서 하는 게 더블이 있습니다. 자, 더블은 둘이 사는데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대전에서 아시아 챔피언십을 열었거든요. 그때도 뭐 37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올해 세계 대회는 대전에서 네, 하게 됐습니다. ISSF 월드 스포츠 세킹 챔피언십이 대전에서 10월 7일에서 8일 대회가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기를 내셔서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그날 다양한 체험 부스도 있으니까 오셔서 관람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 스포츠다 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제가 더 열심히 활동하고 대전 체육회에는 가입이 됐지만 대한 체육회에 아직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 체육회에 가입되는 게 지금 최종 목표입니다. 강사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방과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라든가 주간복지센터 이런 데 갈 수 있는데 가실 강사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세계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